안녕하세요.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영상디자인과 김민석입니다. 오늘은 다들 마스크에 대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마스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마스크를 이용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솔리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. 쉐이프 툴과 펜 툴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먼저 쉐이프 툴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각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것입니다. 확장을 시켜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마스크 위에 다른 마스크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. 펜툴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잘라낸다는 개념과도 같습니다. 잘라낸 부분을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. 오늘 배울 영상에서도 펜툴을 이용할 것입니다. 이제 똑같은 장면에 한 명이 출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똑같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.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영상을 들고 옵니다. 과정은 매우 쉽습니다. 들고 온 영상을 같은 타임라인에 놓고 마스크로 부분을 선택하면 끝입니다. 한 영상에 두 명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? 이해를 돕기 위해 밑에 영상의 눈을 봐보면 마스크 작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